이번 환영 리그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새롭게 나온 환영 시스템입니다.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히 얘기하자면 환영의 거울을 만져서 맵 전체가 강화되고 더 강력하고 더 많은 몹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를 매핑하는 방식입니다. 두 번째는 스킬군 주얼 시스템입니다. 환영 시스템은 새로운 리그에 뭐 또 하나가 추가되었구나 하는 정도의 느낌이라면 이 스킬군 주얼의 추가는 이야 GGG가 뭐 또 제대로 준비했구나 정도의 큰 변화입니다. GGG가 지난 시즌에 엑자일콘 발표를 하면서 POE2까지의 큰 그림을 이미 다 준비해 놓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이것도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는 신규 스킬과 아이템, 편의성 개편점들입니다. 이것은 늘 있던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위의 내용들 모두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뒤의 내용은 텍스트로 진행됩니다.
이번 환영리그에 대한 제 느낌은 맵핑, 맵핑, 그리고 또 맵핑입니다. 지난 변형리그에서는 강해진 보스를 단일 스킬로 강하게 때려잡는 방식이라면 이번에는 맵 전체를 뛰어다니며 강해진 몹과 보스를 최대한 빠르고 강하게 때려잡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스타터 빌드로 이것저것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분단 리그처럼 헤드헌터를 끼고 역저기 세팅한 사클이나 포샷들이 다시 또 활약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. 그런 비싼 빌드들을 하지 못하는 저와 비슷한 유저들은 가능한 이동속도와 몹핑이 빠른 어쌔신이나 버스커 같은 직업군이나 주문 활 빌드 중에서 좋은 빌드들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상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환영 리그에 대한 제 주관적인 분석이었습니다. 추가 내용이 나오면 또 분석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. 여기까지 쉽고 편한 POE 채널 POEG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